친구들 안녕. 커트언니예요. 리본언니예요. 친구언니예요. 와 우리 오사상. 오늘 이옷 어때요? 멋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 앞에 나왔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리본언니. 리본 언니는 뭐 다른 거 우리보다 다른 거 더 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맞아, 예쁜 왕관이야. 예쁜가요? 나도 하고 싶다. 우리 건 없어요? 우리 건 없어요? 없네. 나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고. 아쉽다. 저만 보면 생각났어요. 우리 왕관 만들어봐요. 잠깐만요. 좋아요, 좋아요. 짠! 이거요. 우리도 왕관 만드는 거 언니 거 같으세요? 종이 접시로 왕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종이 접시. 종이 접시. 스티커. 우리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거. 가위. 가위. 풀. 풀. 색종이 같은 거. 색칠할 수 있는. 꾸밀 수 있는 거. 네. 자, 가져오세요. 언니, 이걸로 어떻게 왕관이 되나요? 그러게. 접시 모양인데 어떻게 왕관이 되죠? 혼자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왕관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네. 우리 그걸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잘라달라고 하세요. 우선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너무 크게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하면 머리가 쑥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 머리에 딱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언니 진짜 언니가 말한 왕관 나오는데요? 그죠? 왕관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여서 색칠도 해보고. 왕관은 반짝반짝한 게 포인트죠? 그렇죠. 친구들 저 이렇게 좀 봤어요. 오, 하트. 우와, 이렇게 예은이가 엄청 예뻐요. 진짜? 네. 우리 친구들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 친구들 보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스티커 진짜 좋아하는데. 스티커 러버들. 와, 나 이렇게 붙였어요, 언니. 와, 예뻐요. 예뻐요. 와, 화려하죠. 와. 별들이 막 총총총총 내려와요. 이렇게 꾸며봤어요. 보이나요? 다 했어요, 친구들? 왕관이 완성! 근데 언니 오늘 왜 왕관 쓰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왜 왕관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공주 되려고. 제가 오늘 바로 왕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누구냐면 다윗 왕. 다윗 왕. 네. 다윗이 그 유명한 왕. 다윗 왕. 네.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들을 해줄게요. 이 새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 다윗이 있었다래요. 어머. 얘는 이새, 얘는 다윗. 오늘은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청개구리 청개구리.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새 왕을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바로 이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하나님이 뽑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자, 이세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뭐야, 너무 쉽잖아. 7명 아니에요, 7명? 가만히 있어봐. 아까 언니는 환상에 빠졌어요. 언니가 분명히 이세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딩동댕. 와, 맞아요. 8명이에요. 8명이에요. 이세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7명의 아들을 만나본 사무엘은 아들들이 다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되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혹시 이 집에 아들이 더 있어? 하고 물어봤으니까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저기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불러오시오 해서 부랴부랴 가서 다윗을 불러왔는데 다윗이 짜잔 등장을 했는데 눈이 밝고 아름다운 소년이 들어왔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 아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왕으로 세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언니들, 하나님이 멋지고 잘생기고 키 큰 형들이 아닌 양떼를 돌보던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2월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2월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모두